모든 게 맞아떨어져 손준기 그 사람이 교통사고 후 수호 씨를 박도경으로 수술한 거 맞아. 그리고 그 수술을 사주한 김남준 사장 협박하려고 이 진검을 보낸 거고. 뭐 하자는 거야 지금? 내가 보낸 선물은 잘 받았고? 이 사진 뭐야? 동영상 캡처 사진 맞지? 우리 사이에 꼭 이런 지졸한 수까지 써야 했어? 야, 이 세상에 보험 하나쯤은 필수지. 그래도 예지가 나면 내가 보험 해지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, 근데 오늘 아침에 후드려 맞은 뒤통수가 아직도 얼얼해서 말이야. 준기 형, 그 일은 오해야.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. 또 감방에 끌려가는 줄 알고 얼마나 심장이 쫄렸는지 알아? 그래서 보내준 선물이야. 남준이 너도 심장이 쫄리는 기분이 뭔지 느껴보라고. 형! 그 사진은 예고편이고 하이라이트는 남준이 너랑 토끼는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씬이지. 두 년놈이 빡 하고 찍은 사진이 얼마나 예쁘게 나왔는지 오라그룹 사람들이 다 봐야 될 텐데. 원하는 게 뭐야? 말만 해. 내가 다 들어줄게. 아무래도 오라병호는 물 건너간 것 같고 서울시내 한복판에다가 빌딩 올릴 수 있는 돈은 주셔야겠는데요. 최소한 큰 걸로 한 장. 현금으로. 알았어. 대신 그 동영상 원본 무조건 나한테 넘겨야 돼. 이제야 말귀를 알아들으시는구만. 두 시간 뒤에 내가 지정한 장소로 나와. 동영상 원본이요? 손준기 그 사람 이 사진 캡처한 동영상 원본 가지고 있을 거예요. 그 동영상 안에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을 거고요. 다시 한번 연락해보세요. 어떻게든 회유해볼게요. 아니요. 동영상 캡처 사진을 남준이 형한테 보냈다는 건 뭔가 거래할 게 남았다는 거예요. 누군가를 협박할 땐 원하는 게 있다는 거니까. 손준기 그 사람입니다. 만나세요. 두 시간 뒤에. 동영상 원본은? 다른 복사본 없는 거 확실하지? 뭐 그렇게 돈가방부터 넘겨. 50억이야. 시간이 빠듯해서 현금화시키는데 한계가 좀 있었어. 다른 복사본까지 없는 거 확인되면 나머진 채워줄게. 좋아. 뒤가 구려서 그런 거야. 이렇게 의심이 많아. 줄 거 줬고 받을 거 받았으니까 그만 찢어질까? 나도 바라는 바야. 아이씨. 남준이 너 이 새끼 약속이 틀리잖아. 약속을 먼저 깬 건 당신이야. 처 받아 먹었으면 나타나질 말았어야지. 어디 경치 좋은 데다가 떨궈버려. 다신 세상 밖으로는 못 깨어나오게. 네. 이씨.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!
그 사람이 만나자는 것이. 야, 새끼들아! 저리 가! 아유, 정말 이게! 아유! 딘벼! 두부 터지듯이 머리통 터지고 싶으면 딘벼! 딘벼! 아저씨, 그거 내려놓고 얌전히 갑시다. 에이씨! 잠깐! 나랑 이소 씨가 피 흘리면서 수술실에 나란히 누워 있었는지, 왜 남준 형한테 그런 사진을 보냈는지. 먼저 손 먼저 손 먼저 손 먼저 손 먼저 나가 있어. 수술 나가 있어. 수술 나가 있어. 교통사고 나서 이수호랑 박도경이 수술 내가 했어. 바꿨어. 정말 미안해. 잘못했어. 살려줘! 제발 살려줘! 이런 새끼! 뭐야? 어디 간 거야? 이런! 아, 샅샅이 휘저 마! 예. 야, 튀어. 일단 튀어! 아휴,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네. 경찰 들어오니까 우리도 가지. 가긴 어딜 간단 겁니까? 경찰 우리 쪽에서 부른 건데. 안 돼! 남준이 그 새끼가 경찰에 끄나 불순종했으면 골로 가는 거 순간이야.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? 이런 식으로 계속 도망칠 순 없을 텐데. 걱정 마. 혹시 몰라서 수술 동영상 USB 여분위로 내가 다른데 또 숨겨놨거든. 뭐? 놓쳐? 어쩌다가? 왜? 그게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나서. 아, 근데 아무래도 졸업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4층 난간에 매달려있던 놈이 최소 다리 하나 부러질 각이었는데 눈 깜짝할 새 사라진 게. 뭐? 알았어. 뭐야 남준 오빠, 손준기 그 사람 잡으러 간다더니 왜 아직 연락이 없어? 왜 혼자죠? 시장조사 같이 갔다더니 우리 도경 씨는? 뭐 하는 거야 상사 부인한테! 집에 손님 오셨다면서? 성형외과 의사라던데 그 사람 맞지? 우리 수호 씨 박도경 얼굴로 수술한 사람. 헛소리 퍼레이드 또 시작이신가? 너 정말 겁없다. 그 비밀이 영원히 감춰질 거라고 생각했어? 왜 그랬어? 뱃속에 아들 때문에 그랬어? 또리 때문에?
아니면 돈 때문이었나? 재벌 며느리, 재벌 사모님 자리가 탐나서? 닥쳐. 장애스터 당신, 벌 받아야 돼. 나랑 수호 씨가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니까 두고 봐. 네가 아무리 용 써봤자 증건 없어. 그럴까? 네, 알았어요. 거기로 갈게요. 누구야? 도경 씨야? 알 거 없어. 아, 오빠, 어떻게 됐어? 뭐? 놓쳐? 왜? 도경이가 데려갔어. 손준기, 처음부터 작정하고 양다리 걸친 것 같아. 그럼 방금 그 전화가... 끊어, 오빠. 내가 다시 할게. 어떡하지? 오사나, 손중기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 다 풀어버리는 거 아니야? 아까 말 다시 해봐요. 당신 날 수술했다고 했잖아. 아이고, 아이고. 아유, 관뚜껑 덮을 뻔했다가 푹신한 침대에 누우니까 천국이 따로 없구만. 그거 보면 참 인생 별거 없어. 등 따스고 배부는 게 최고지. 그런 의미에서 일단 배부터 채웁시다. 딴소리 말고 말해.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. 내가 재건성형 전공이라고 말했을 텐데 그게 뭐겠어. 교통사고 났어. 박살난 박도경이 얼굴을 제대로 붙여놨을 경우 하나. 또 하나. 박도경이는 죽고 이수호를 알지?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! 내가 누구예요? 제발. 박도경? 이수호? 누구예요? 누구냐고 대체! 진실을 알고 싶으면 대가를 치러야지.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. 내가 당신 목숨 구해줄 거 잊었어? 그래서 진실을 알 기회를 주겠다잖아. 간만 제대로 치르면. 아, 물론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서 빡치게 한 대가는 박 회장네 쪽에서도 치러야겠지. 무슨 소리야?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너 말고도 아주 많다는 소리지. 방금 키고 왔는데요, 회장님. 주소도 없이 보내는 사람 이름만 있네요. 손준기? 손준기라고 하면은 그 쫓겨난 남준이 보육원 형 이름 맞네. 응? 야, 이거 도경의 사진 아니네. 아니, 도경이가 왜요? 야. 아니, 근데 아니, 이소 선생님이 왜 도경이 옆에? 아니, 야, 아는 사람이네. 아유, 이 사람이요. 오산나 선생님 남편이에요. 야, 도경이 애미 좀 내려오라, 야. 네, 아버님, 부르셨어요? 야, 이거 당최 뭔지 모르겠으니 노래 좀 설명 좀 해보라, 이거.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? 이거 도경이 사고 났을 텐데 아버님이 이걸 어떻게... 예,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오산나 선생님 남편이야. 예? 2014년 1월 25일이면
우리 도경이 사고 났을 텐데 왜 오사나 선생 남편이 도경이랑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? 이거 누가 보냈어요? 뭐지? 왜 오사나 남편이, 이 형님 아들이 우리 도경이랑 같은 수술대에 누워있는 거지? 요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? 찜찜해. 하필 돌팔이 그 범죄자가 이 사진을 보냈다는 게 무슨 큰일이 있긴 한 건데. 죽다 살아 돌아온 뒤에 먹는 거라 그런지 더 맛있네. 그게 지금 넘어갑니까? 여유롭게 맛이나 품평할 때예요? 빨리 원본 동영상이나 내놔요. 릴렉스. 밥도 뜸들일 시간이 필요하듯이 나도 먹은 거 소화 좀 시키고. 하나는 오라물산 김남준 사장한테, 예. 또 하나는 내가 5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오라그룹의 박순태 회장한테. 네, 알겠습니다. 야, 지금쯤 난리가 났을 텐데 그 재밌는 걸 구경을 못하다니. 저예요, 오사나. 뭐야, 이씨. 여기 누구 온다는 소리 안 했잖아. 오사나 씨예요. 저번에 유치장에서 봤던. 박도경 씨 옆에 있는 이 사람 누군지 알죠? 근데 이 사진은 어디서 나셨어? 그쪽 분한테 보낸 기억은 없는데. 김남준 씨한테 보낸 거 제가 봤어요. 동영상 원본 저한테 넘기세요. 이 동영상 안에 김남준, 장혜수도 두 사람 모습도 담겨져 있는 거 맞죠? 말해요. 원본 동영상 어디다 숨겼는지. 그냥은 못 주지. 내 목숨값인데. 보상은 얼마나 해주실래나. 당신이 그러고도 의사야? 의사로서의 명예는 잃었어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. 양심이 반박해줘? 원본 동영상 어디 있는지 말해. 이러지 마요. 지금 없어. 돈 주면 그때 말해줄게. 원본 숨긴 장소. 이렇게 된 마당에 최소한 나도 먹고 살 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? 회장님 부르셨습니까? 야, 또리미 너는 어쩐 일로 같이 들어오네? 제가 같이 불렀습니다, 아버님. 앉아라. 야야. 송중기 그 사람 당장 끌어오라. 어? 이 사진은 우리 집에 보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네? 사진이라뇨, 회장님? 도경이랑 오사나 남편이랑 5년 전에 수술대에 같이 누워있는 사진이야. 이거에 너 보육원 형이 우리 집으로 보낸 거야. 야, 남준 너를 왜 아무 말이 없네? 저도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럼 또리애미, 네가 말해봐. 저도 왜, 어머니? 넌 도경이 수술 후에도 쭉 같이 있었잖아. 네가 도경이 데리고 있다 나한테 연락했던 거고. 어머니,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충격으로 저 역시 도경 씨처럼 전혀 기억을 못해서. 지금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. 도경이가 왜 오사나 선생 남편이랑 같이 있었냐는 거지. 게다가 우리 도경이는 그 남자하고 전혀 친분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. 어머니, 사실은 오사나 씨 남편 저랑 보육원에서 같이 지냈던 오빠예요. 뭐라고? 오사나 씨가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
돈 벌어야 하는데 말 나오는 거 싫다고. 근데 어머니, 저 진짜 그날 일에 대해서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왜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지 저는 정말 몰라요. 그게 말이 돼? 어떻게 그 기억만 오려낸 것처럼 싹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거야? 제 그날에 대한 유일한 기억은 어떤 트럭 운전사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. 뭐요, 어드레? 저도 드문드문 기억이 나서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요. 저랑 도경 씨 사고 현장까지 찾아와서 확인까지 하고 간 것 같더라고요. 그럼 누가 우리 도경이를 작정을 하고 해치려고 했다는 소리야? 모르겠어요. 절 치려다 도경 씨 다치게 한 건지도. 야, 남들이 너 뭐하네? 그 저 닭도 손인가 한 멋지게 가는 놈 날래 잡아오라! 준기 형, 지금 한강 호텔에 있답니다. 제가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. 무슨 뜻이야? 널 치려다가 내가 도경을 다치게 만들었다니. 정말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?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? 5년 전 그 교통사고, 어머님이 시키신 일이잖아요. 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? 내가 너한테 왜? 절 겁줘서 도경 씨한테서 떼내려고.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?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. 이 사실 도경 씨가 알면 얼마나 충격일까요? 어쩜 다신 어머니 얼굴 안 보려고 할지도 몰라요. 뭐? 그러니까 저 너무 몰아세우고 뭐라고 하진 마세요. 매일 어머니 얼굴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거 누르면서 상처받을 도경 씨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어머니 죄 숨겨준 거니까. 왜냐면 우리 이제 한 식구니까요. 가족. 안 그래요? 야. 그거 내가 그랬단 증거 있어? 어머니. 하지만 이번 일은 다르지. 그 돌파리가 들어오게 되면 다 밝혀질 거야. 그날 도경이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. 그 사람 올 때까지 너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. 알겠어? 출국할 때 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? 작은 가방 하나만 더 사다 줬으면 좋겠는데요. 나머지는 그냥 호텔에 있는 거 대충 쓰면 되니까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외국 나가서 사면 되고. 다녀올게요. 잘 지키고 있어요. 상아 씨도 조심해요. 주차장 길목 지키고 있어. 예. 남준이 형이요? 여기는 어떻게 알고요? 아, 알았어요. 남준이 형 지금 올라오고 있대요. 얼른 피해요. 뭐? 여기 어떻게 알고? 아무래도 내 차 수배 내린 것 같아요. 여긴 내가 수습할 테니까 여기서 먼저 나가요. 사나 씨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무슨 일이야?
군대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? 나 부른 거야? 너 말고 손준기. 아, 그 의사분. 근데 어쩌지? 형 만나기 싫다는데. 우리끼리 오해가 생긴 거니까 넌 맞아.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라고 했잖아. 나와 손준기. 왜 이번엔 죽여버리게? 비켜. 손준기가 공범이야. 형이 한 일에. 그렇지? 내가 한 일? 무슨 일? 봤어. 수술실에 나하고 이수호가 나란히 누워있던 사진. 그래서 나도 찾고 있는 중이야. 회장님 지시 받고. 왜 그런 사진을 보냈는지 밝혀내려고. 가족들도 다 안다고? 그 사진에 대해서 궁금한 건 너뿐만이 아니야. 나도 궁금해. 무슨 의도로 그런 사진을 보냈는지, 누가 언제 또 왜 찍었는지. 형도 모른다고? 그럼 왜 손준기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? 내 눈앞에서 사라지길 바랬으니까. 뭐? 내 손님으로 와서 도둑질까지 했는데 내가 뭐가 되니?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돈이라도 줘서 꺼지길 바랬던 거야. 거짓말. 손준기가 다 털어놨어. 날 수술했다고. 수술? 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그 사람 사기꾼이야. 이제 그만해. 언제까지 비밀 덮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신소로 작작해.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주제. 마가 방금 도망갔어. 걱정 마요. 우린 무사히 가고 있으니까. 그래서 말인데 저 이사람 데리고 집으로 갈게요. 집이요?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집에 있을 거란 생각 못 할 것 같아요. 어머! 아, 깜짝이야! 안녕하세요, 사모님. 어, 놀래라. 누구세요? 사나이, 이 사람 누구야? 어휴, 어서 오세요. 어사한테 방금 연락받았습니다. 아, 잠깐만, 우리 집에 신세를 지겠다고요? 신세? 너 어떻게 된 거야? 아, 저기. 엄마, 미안해. 회사 상사분 친구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하루만 우리 집에서 신세 지기로 했어. 코딱지만한 집에서 무슨 객식구에 서로 불편하게. 아유, 괜찮습니다. 제가 그 3일 전에 아프리카에서 들어왔거든요. 그리고 이거 의료봉사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냥 내 집처럼 편안합니다. 의사? 그래도 엄연히 남의 집인데 내 집처럼 편하면 곤란하죠. 좀 불편하더라도 여기 잠깐 계세요.
이럴 때 든든한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. 아! 김남준 씨! 김남준 씨한테 연락하면 되겠다. 네, 어머니. 네. 사나 씨 집에 낯선 남자가요? 네, 알겠습니다. 걱정 마십시오. 제가 어머니 퇴근하실 때까지 아무 일 없도록 잘 지켜보겠습니다. 아, 저... 근데 제가 간단 말은 하지 마시고요. 네. 네, 아버지. 아버지 덕분에 필요한 액수만큼 찾을 수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그 큰 돈은 왜 필요한 거야? 제가 일 다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.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. 감사합니다, 아버지. 아, 아버님, 서재에 계시죠? 네. 너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니? 남준이래. 병원장을 밀어내고 딴 새로운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이거야? 차기 병원장 후보로 손준기란 사람 세우려고 제 뒷조사까지 시키신 거 다 압니다. 김남준 사장이 독단으로 했겠습니까? 다 회장님 복심을 잃고. 누구? 야, 다시 한번 말해보라. 손준기? 네? 5분 뒤요? 알았어요. 5분 뒤 도착이래요. 나와 있으래요. 도피 자금 구했대요? 네. 이제 주세요. 수술 동영상 원본. 분명 애써 김남준 씨 얼굴 육성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. 에이, 지금은 안 되지. 일단 돈부터 받고 안전하게 내가 배 타기 직전에 그때 줄게. 아이고, 김남준 씨! 아니,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어쩐 일이세요?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. 집에 낯선 남자가 있으니 별일 없는지 봐달라고. 제가 따돌려 볼게요.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하시고요. 그 남자 넘겨주세요, 사나 씨. 그 남자라뇨? 누구야?